오늘 주제 유성우 매직의 실체입니다. 네. 뛰지 못하는 건 농구 선수가 아니다. 네. 이게 지론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벤치에서 네. 끝에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땀 흘리고 네. 한 번은 경기 중에 넘어졌어요. 미끄러졌어요. 본인도 적지 않아 멋쩍으면서 네. 일어나서 계속 운영을 했고 우리은행 선수들 중에 매년 그만두는 선수들이 여수하고 그러고 굉장히 지옥 훈련을 또 유명합니다. 아. 지나가는 개가 부러워져요. 아 진짜로? 저 개가 삼팔자구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.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갔다 물어보는 줄 알아요? 왜 우리은행이 우승한지 알겠대요. 국가대표도 짤없습니다. 아뭐 혹사지만 약간 성적이 나니까 또 그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네. 이 혹사시키면은 팀 성적이 난다는 6개 구단이 혹사로 하신 적이 있었어요. 아, 혹시 칭찬해주는 선수가 있는지? 없죠?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이 모니카 컬이라고 케이블에서 네. 굉장히 대박을 울고 시즌 용병 선수가 있어요. 근데 네. 이 선수 성격 보통 넘습니다. 네. 이 모니카 컬이가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유성우 감독이 어떻게 이 악동을 조련하느냐. 제가 볼 때는 벤치에서 많이 뛰실 것 같아요.